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이 대박 날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말 그대로 코앞이에요. 수능장은 정말 낯설어요. 하소 낯설다고 해서 이쯤 되면 익숙할 만도 할 것 같은 느낌인데도 낯설어요. 저기 옆에 도대체 수능 몇 번 보는지도 모르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교복을 입고 막 등장해요. 알고 보니 현역이야. 그런 곳입니다. 맨날 다리 떨던 내 티난 친구 OMR에 침 묻혀가지고 선생님한테 죽방 맞던 우리 반 귀염둥이도 없는 곳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를 바꿔라. 바꿔, 바꿔, 바꿔. 아, 너무 옛날 노래인가? 어떻게 내 뇌를 시험에 맞춰라 입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요? 간단해요. 수능은 아침 뭘 보죠? 1교시 국어를 시작으로 2교시 수학, 점심 먹고 식구 땡이 아니고 코인 영어, 탐구 순으로 시험이 진행되죠.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전에는 국어 수학, 그리고 식후에는 영어, 그 이후에 탐구 과목을 공부하라 이 말입니다.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한숨 때리는 구독자분들 있다면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정말 습관이 제일 중요한 60일, 70일 정도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똥말똥 깨어있어야 돼요. 커피를 마셔가지고 깨어있는 것도 좋은데 긴장되는 수능장에서는 커피를 들고 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고 그게 안 되면 찬물이라도 세수하고 와서 잠을 깨도록 합시다. 아침에 안 자려면? 그렇다면 밤에 일찍 자야겠죠. 물론 수능 때문에 긴장해서 공부 열심히 하느라 잠을 일찍 못 자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새벽 1시, 빠르면 11시쯤에는 무조건 자야 됩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역시 낮잠을 자지 않는 영어가 중요합니다. 수능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자는 사람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수능장 가면 생각보다 들렁충들 몇 명 있습니다.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비하가 아니고 수능만 보기만 하면은 입학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주무세요. 나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잠이 조금 와요. 생각보다 내가 점심 먹고 항상 자던 습관이 있어. 그러면은 수능장에서 잠은 안 오는데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게 있긴 해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친구들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집중이 흩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 없으려면 쿠엔 영어, 낮잠 없는 영어를 꼭 하셔라.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잠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잠 몇 시간 자야 되라고 물어본 질문도 있었고요. 그래서 낮잠은 절대 자지 마라 이제부터.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김다터 형은 잠잠느라 국어 망한 거 아니야? 내가 국어만 망했지 영어 망했니? 영어는 안 잤어. 두 번째, 가끔씩은 조용한 독서실을 벗어나서 도서관에서 모의고사를 풀자. 수능장은 생각보다 산만해요. 다리 떠는 빌런도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빌런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산만합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죠. 장담하건대 수능 일주일 전이 공부 제일 하네요. 그리고 수능장 가면 수능 끝나면 자유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워요. 전반적으로 이것만 끝나면 이제 금닥터 구독 취소해야지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산만하기 때문에 산만한 환경에서 모의고사 푸는 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속독충들이 꽤나 있어요. 나는 1페이지 풀고 있는데 벌써 5페이지 푼 애들 있어. 생각보다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반 1등이나 반에서 문제를 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애들한테 방해하지 않는 사람에서 혹시 너 모의고사 언제 풀어? 물어본 다음에 혹시 시간 재서 같이 풀어볼래? 라고 해보고 같이 풀어보세요. 그것도 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쉬는 시간에 외울 노트 만들기. 진짜 이제는 만들자. 암기 노트, 오답 노트라든지 실수 노트라든지 혹은 정리 노트라든지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자기가 정리한 노트가 굉장히 필요해요. 수능 보고 있는 도중 쉬는 시간에 참고서 꺼내가지고 보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그래.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잖아요, 참고서를. 이걸 보면서도 내가 불안해. 다 보고 싶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보면 볼수록 아는 것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걸 보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계속 말씀드렸던 암기 노트, 정리 노트 꼭 들고 가라. 이건 두꺼운 거 말고 손바닥만한 걸로 들고 가라. 아, 나는 이것만 들고 와도 수능장에선 허니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단하고 잘 정리해서 들고 가세요. 뭐 탐구는 인강 들으면 노트 주니까 그런 거 가져가도 좋은데 탐구 말고 국어나 수학, 영어 이런 것들은 정리한 걸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 자체를 바꿔라. 수능의 최적화를 만들자. 두 번째 뭐라고요? 가끔은 산만한 곳에서 공부를 해보자. 세 번째, 수능장에 들고 갈 간단한 노트를 꼭 챙기자. 자, 이거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 성적이 평소보다는 훨씬 많이 오를 거라고 장담을 해요. 정말로 자기 멋대로 공부하는 방식을 조금 버리고 이제는 수능장에서
수능이 원하는 방식으로 몸을 바꿔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